엑셀러레이터로 일을 하시다 보면은 그런 코인 중에 아, 딱 봐도 아 이건 사기다 이런 느낌 오는 게 있어요? 솔직히 저한테 의뢰 들어오는 코인 대다수가 뭔가 많이 부족하거나 사기성이 좀 있다라는 코인들이 주로 많이 오긴 해요. 정말 좋은 코인이고 이미 뭐 대기업이 투자한 코인들은 사실 저희 같은 분들을 찾아올 이유가 없겠죠. 악셀을 밟을 필요가 없죠. 이미 악셀 이빨 땡기고 있는데 이미 과속 중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코인이 많은데 어느 정도 납득이 되는 코인도 있지만 현타 오는 코인도 되게 많아요. 막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자기네들이 뭐 의료 관련 코인이래요. 아 그러 시냐고 그래서 그러면 티커가 뭡니까? 그러니까 뭐 DS 뭐래요? 하고 뭐 디센트럴 뭐 탈중앙 이런 의료 코인인가 보다. 그래서 아 그럼 이 티커의 약자는 뭡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돌아버리는 거예요, 저는 막. 저희는 사실 악셀러레이팅으로 서포트를 해준 업무잖아요. 상장을 시켜준단 말을 안 해요. 상장을 지원해준다고 하죠. 어떻게 상장할 때 재단들이 처음 해보는 업무다 보니 용어도 생소하고 어떤 서류라는 페이퍼를 작성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걸 제가 대신 좀 어드바이징을 해준다고 하거든요. 요건들을 알고 있으니까. 네네. 이런 걸 해야 좀 저희가 빨리 좀 할 수 있게 도와드린 업무들을 하는. 근데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진짜 제가 봐도 뭐 백서라든지 이들이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 갖고 보게 되면 이거 정말 문제가 클 것 같은 거예요. 당연히 제가 법적으로 문제될 정도로 관여가 되진 않겠지만 이거를 도와줌으로써 회사는 돈을 벌지만 무조건 어쨌든 피해자가 생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구분은 져요. 이게 어느 정도 당연히 부족할 수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만 아까 말한 뭐 말장난하거나 그거 상장 안 됐죠? 아, 안 됐죠. 네. 그런 건 애초에 저희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그냥 대놓고 막 너네 스캔 같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싸움 나는 거니까 아 저희가 좀 업무가 다른 것들 때문에 일정이 안 맞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저희 쪽이 지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회피를 하는데 되게 많아요. 진짜 말도 안 돼요. 막 한국 코인인데 관계자들은 다 중국 사람들이고 막 기본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해도 좀 정성을 들여야 되잖아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백서 보고 있으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거는 중고등학생 쓴 것 같은 거 예를 들면은 총 발행량이 10억 개래요. 근데 밑에는 100억 개를 써 있는 거야. 이 정도 성인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구도 안 맞고. 네, 아구도 안 맞고 앞뒤도 안 맞고 정성도 없는 이런 것들은 저희도 배제를 하죠. 이게 사실 거래소에서 내가 뭐 돈을 내고 어떤 코인을 갖고 있다가 뭐 이게 올라가면 팔고 뭐 시세 차익을 받는 거고 아니면 뭐 떨어지면 내가 뭐 손실을 보는 건데 사실 이런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다단계에 사기성을 띈 코인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제일 저점에서 사고 싶은 그 욕심인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다단계의 피해자들을 거의 통계적으로 보면 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코인이란 게 뉴스에 많이 나오고 언론에 많이 나오니까 아 이게 돈이 되는구나를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접근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거래소라는 걸 가입을 해야 되고 어플을 다운받아야 되고 계좌 인증도 해야 되지 KYC라는 걸 또 해야 돼요. 저희도 귀찮고 번거로운 5분, 10분, 15분 걸리는 거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못한다고 봐야 돼요. 근데 코인이라는 게 돈이 된대. 근데 이분들도 뭔가 목돈 몇백만 원으로 수익처를 만들고 싶어요. 접근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다단계 코인밖에 없는 거예요. 다단계들도 되게 진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ICO 형태로 뭐 이더를 모금받고 그래서 지정된 지갑으로 보내주고 하는데 나중에는 자체 월렛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체 월렛에 코인을 넣어준대요. 그러면 얘네 플랫폼이잖아요. 얘네가 전체를 락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진화를 하고 나중에는 하다하다 못해서 예를 들면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고 코인들이 다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사장된 코인도 워낙 많잖아요. 뭐 MM이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돈을 안 줬다던가 이미 한번 했는데 뭐 그 번 돈을 뭐 다 써댔겠다던가 죽어가는 재단 코인을 다단계들이 다가가요. 너네 코인 우리가 수급을 붙일게 라고 해서 걔네 코인을 다 긁어 몹습니다. 이미 빗썸에 상장된 코인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러면은 얘네가 올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다단계 사람들한테 야 빗썸 가서 사. 얼마나 신뢰 있어요. 빗썸 가 있는 거잖아. 이거 100원짜리 1000원 갈 거야. 빗썸으로 사게 하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급이 붙겠죠. 그러면서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다단계는 이미 재단과 얘기를 해서 물량을 확보를 해놨잖아요. 싼 가격에. 근데 그걸 투하를 해버리는 거예요. 시장가로. 주식에서 그 작전주랑 비슷한 구조. 근데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말이 없잖아요. 자신이 빗썸에 가입해서 빗썸에서 매수를 한 건데. 선침에만 한 거죠. 네. 다단계가. 네. 그러니까 그렇게 또 진화를 해서 다단계들이 수익을 벌고도 하더라고요. 사실 이거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 이게 잡기도 쉽지 않겠네요. 지금은 이런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서 손실을 봤다. 이거는 투자 실패잖아요. 근데 여기에 누군가의 의견이 반영이 됐다. 근데 그 의견이 기망적 요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MM 계정을 통해 가지고 실제 누가 움직였는지는 다 특정이 되거든요. 가장 거래량이 많은 계정이 MM 계정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방법들이 진화하는데 제가 느꼈을 때 진짜
엄청난 폰지로 끝난 게 메타버스하고 NFT 같아요. 메타버스는 아니면 NFT는 대기업이 붙었거든요. 삼성도 NFT 찍었었잖아요. 좀 어이가 없는데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강남에 있는 땅을 왜 팔아? 그러니까 그냥 거기 뭐 전 세계 주요 나라 수도 해놓고.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 사주면 올라가니까. 그래서 NFT도 실제로 자전거래가 엄청 많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주체가 손을 떼면 이거는 그냥 가치가 0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메타버스가 저는 리니지랑 별로 다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뭐 리니지에서 제가 성을 소유하게 되면 그 성에서 세금을 걷잖아요. 그리고 어두운 경로이긴 하지만 그 성의 시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을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완벽한 메타버스죠.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블록체인에 어떻게 이용을 했다는 거예요? 거래소들도 자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장 비용을 받고 어떤 코인은 성장을 시켜주지만 정말로 블록체인 업계가 조금 깨끗해지려고 그나마라도 좀 선별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저는 거래소들이 꼭 신규 첫 코인일 지언정 어느 정도의 재무제표라든지 이들이 코인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받지 않고도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자생력이 있는지를 좀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거래소에서 그거를 검증을 해야 되니까 자체적 기준, 자체 내규. 근데 거래소는 세상에 너무 많아.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한국증권거래소라는 기관이 딱 있는 거고 뭐 미국은 증권거래소 뭐 그런 기관이 있는데 블록체인이라는 건 전 세계가 하는 거잖아요. 이걸 누가 뭐 총대 메고 할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몰타라든지 뭐 리텐슈탄 이런데 막 법적으로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안 쓸 거야라고 하는 국가들에서 해버리면은 통제가 안 되는 거니까 조세회 피처 조세회 피처가 되는 거잖아요. 해킹이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해킹이라는 것도 사실 신종 공격책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걸 맞아보고 방어책이 나오고 다단계나 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 신종 사기 수법이 나고 피해자가 생기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제책이라든지 법망이 생기는 거고 해서 보니까 100%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최고의 방어책은 그런 걸 사전에 구매 안 하시는 게 방어책인 거지 법적으로 이걸 다 제도화해서 다 잡아드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사기 코인은 이런 공통점이 있다. 투자할 때 유의를 하셔라. 이런 부분이 있나요? 사기를 기획하고 한 코인하고 아닌 코인하고 앞에서 봤을 때는 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도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사기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모든 상장된 코인은 MM이 안 붙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하든 아니면 펌핑이 덤핑을 하든 그 MM을 이길 수는 없어요. 내가 털지 않으면 올리질 않아 가격을. 내가 털면 또 올려요. 기가 막히게. 단순히 바카라 같이 홀짝 뭐 이렇게 하는 거라면 확률이라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암호화폐는 하한가가 없잖아요. 또 상한가도 없고 구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급적이면 암호화폐는 좀 메이저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은 할 수도 있는데 잡코인은 하지 마라. 잡코인은 특히나 이제 거래소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거래소들, 유동성 없는, 그러니까 거래량 없는 거래소에서는 거래를 가급적이면 안 하시는 게 지금은 저는 그래도 많이 자정이 됐다고 생각하는 게 국내 거래소가 솔직히 다섯 개로 이제 거의 국한이 됐잖아요. 18년도에 잡거래소 메타가 났을 때는 진짜 그 거래소 하나하나가 직업 윤리도 없고 그 안에 너무 해이했던 거잖아요. 하루에 거래소가 두 개씩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기사화된 거니까 비트소닉이랑 거래소는 실제로 엄청나게 흥행을 했던 거래소예요. 그런데 이제 그 거래소 같은 경우가 그 회원들이 예치한 코인도 그 거래소에서 다 써버리고 실제로 그 안에서 거래됐던 게 거의 장부가 거래였던 거잖아요. 당시 비트소닉 거래소가 여러 가지 메타를 했어요. 이제 얘네가 뭐 하한가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바이백 해주고 스테이킹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아, 참신한 거 많이 했었어요. 참신한 걸 많이 했어요. 그때는 거래소의 바이백 이벤트가 제일 로즈였어요. 왜냐면 거래소가 가격을 끌어올리겠다는 거 내가 사겠다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한 20억 정도 뭐 바이백을 하겠다 하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호가를 그냥 쫙 긁어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전에 이거 먹으려고 막 사요. 어쨌거나 긁어주니까 자금을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익 본 사람들도 생기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예 수량을 정했어. 우리 5천만 개 바이백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 비트소닉 거래소 코인 얘기하신 BSC 거죠? BSC 코인. 아, 맞아요. 네. 그 BSC 코인 해가지고 당시에 그런 거래소 코인들은 대체적으로 뭘 했었냐면 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 거래소 수수료의 그런 몇 프로를 배당처럼 주는 게 있었어요. 거의 배당형 토큰이었다고 봐야 되죠. 근데 어쨌든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BSC가 600원까지 올라갔다가 뚝 떨어졌어. 100원 아래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홀더들의 원성이 생기잖아요. 이 가격 부양을 하려고 우리가 그러면 5천만 개를 가격을 사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가격이 또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그러니까 2024년도 2월 달에 선고가 났는데 죄명이 크게는 세 개예요. 하나는 사전자기록 위작 변작 행사, 그다음에 사기 컴퓨터 업무 방해였는데 속된 말로 장부거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화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계정에. 이 계정에는 100억을 딱 찍어요. 그럼 거기서는 이걸로 실제로 코인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바이백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얘네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바이백했어요. 그러니까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긴 걸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고객들
고객들은 바이백이란 걸 믿고 샀는데 언젠간 얘네가 사주겠지. 그래놓고서는 왼손에 있는 장부 돈으로 오른손에 있는 코인을 사버리니까 실제로 이걸 털고 나온 유저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2020년도 1월 달에는 비트나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예치해놓으면 1년에 뭐 12%에서 20% 수익을 주겠다 라고 하니까 되게 높은 수익이잖아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거에 되게 거기가 선도한 거예요. 선도했어요. 그거를. 실제로 그거 코인을 예치를 받았는데 고객들의 돈으로 이걸 OTC로 이제 자금 세탁을 해가지고 그걸 다시 거래소에 운영비로 두고 이런 걸 한 거야. 그러니까 고객들 돈으로 운영을 해버린 거예요. OTC가 이제 장외 거래라고 그래서 거래소에 흔적이 안 남게 개인 간이 만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현금이 있고 여기는 코인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왼손 오른손 바꾸는 거래소라는 곳이 없이 이렇게 바꾸는 걸 이제 OTC라고. 개인 지갑에서 그냥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고객들 돈을 빼서 거래소에 운영비로 쓰고 다른 더 이상한 데 투자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신 씨가 그런 생각을 이제 아예 그냥 먹튀 해버리자. 그래서 어떤 법무법인에 가서 내가 이거를 다 먹튀를 하면 몇 년이 나오냐 이런 거를 상담을 받았대요. 그게 이제 돌아돌아서 저한테도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 이제 집단 대리 해가지고 한 2년 만에 선고된 거거든요. 징역 7년 나왔고 근데 또 되게 얄미운 게 금액 큰 두 사람이랑만 합의를 했어요. 특경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거래소 코인이 투자자를 유인할 요소가 되게 많아요. 엄청 많지 진짜. 그러니까 이 거래소가 망하지 않는 한 거래소 코인이라는 건 거래소가 재단이기 때문에 키우지 않겠냐 했는데 실제로 캐셔레스트나 코인제스트나 코인빗이나 비트소닉이나 거래소 코인 초기 투자자는 돈을 되게 많이 벌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인이 떨어지면 이 거래소 코인은 거래소 입장에서도 되게 약간 양날의 칼인 게 뭐냐면 얘를 안 올리면 거래소 회원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거래소 이용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런 바이백 이벤트나 보유하고 있으면 수수료에 배당을 주고 근데 그런 모든 정책들이 결국에는 거래소의 수익률을 악화시키는 것들이거든요. 나중에는 이런 거죠. 우리 큰아들이 지금 심폐소생술을 계속하는데 얘가 살아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 낳는 거예요. 둘째 아들을. 그럼 얘는 이제 쌩쌩하잖아요. 다시 또 얘를 막 이제 험빙을 해요. 얘 또 이제 뭐 수익도 되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얘도 조금 가다 보면 결국엔 얘도 또 빈사상태 심폐소생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또 뭐 셋째 아들을 낳아야 될지 뭔가 밖에서 나온 자식처럼 데리고 와서 얘를 뭐 포장해서 할지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렇게 난립했던 200개 정도의 거래소들이 차츰 하나씩 문을 닫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싹싹 다 피해가고 자기네가 벌만큼 벌고 엑시트한 거래소들은 그 후로도 고소에 대한 소식들이 없었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어떤 수익 모델을 잘 짜서 거의 끝까지 살아남은 애들도 있다가 이제 특금법 때문에 문 닫은 경우고 대부분은 고소 파티로 끝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약간 뭐 수사에 대한 누적된 그런 데이터도 없었고 판례도 없었다 보니까 그때는 잘 넘어갔지만 뭐 한 2, 3년 지나서 다 구속되고 그런 케이스들도 되게 많이 있었고 문제가 되는 게 원래 거래소는 두 가지의 그런 회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고객들이 원화를 입금하고 거기 있는 암호화폐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래에 따라서 발생되는 수수료가 이 거래소의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체 입금된 코인과 원화에서 이 수수료를 합한 거 이게 총량이 변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부를 찍는 순간 말이 안 되는 거래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트를 100개를 사는데 비트 100개 살 원화가 없는데 거래가 있었다는 거는 이제 맞출 수가 없어요. 이제 맞춘다는 건 플러스 마이너스만 맞추는 거예요. 100억 가지고 찍었어. 그럼 100억을 없애는 소각하는 단계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찍는 거 자체가 사전적인 위작이에요. 이게 이제 사기의 스타트인 거예요. 거래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든 거잖아요. 지금 나오고 있는 판례들 보면 장부 거래는 이제 그냥 다 사기로 가는 수순으로 나오고 있어요. CS 직원들은 이제 고객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거래소가 MM하는 계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수익률이 아주 높은 계정을 특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아마도 거래소에 관계에 있는 계정일 것이다. 그리고 그걸 미러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서. 그래서 수익이 났어요. 그거를 거래소에서 발각을 해도 어쩌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 너도 잘못 나도 잘못 근데 네가 잘못한 걸 난 보고 이거 한 거야. 근데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어느 거래소에서나 있었던 일이에요. 뭐 발각 한번 됐을 때 제가 알기로는 100억대 규모 정도도 발각된 적이 있어요. 근데 기사화는 안 됐죠. 그 안에서만 뭐 두들겨 팼든 돈을 압수했든 그냥 그렇게만 끝나고 이건 또 사기인가요? 이거 사기는 아니고 그만큼 지금 윤리? 이 판이 이제 아사리판이라는 걸 보여주는지 이 바닥이 얼마나 아사리판인지 아시니까 개인 투자 이제 안 하시거든요. 이게 정말 달콤한 것도 아는데 너무 그 안에를 들여다봤을 때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썩어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구한테 투자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사기나 다단계 예방책은 제가 봤을 때 법제도가 아니라
투자자들에 대한 어떤 가치관이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신보라고 생각하는 게 은행 예금 이런 건 지금 3% 4% 나오나요?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거는 10%만 돼도 우아우아해요. 근데 코인이라고 말하면 무조건 2배, 막 3배, 4배를 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 자체가 저희 나쁜 말로 개돼지 신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코인한테만 수익률을 되게 막 엄청나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비트코인 사세요, 이더리움 사세요 얘기를 하면은 아 그건 많이 안 올라가잖아. 그거 자체가 좀 그분들이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이 리턴을 원하시면 네. 당연히 하이 리스크가 따라가는 건데 네. 근데 이분들은 생각하는 건 리스크는 없어야 되는데 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나는 적은 금액으로 많이 벌고 싶어, 이 전제 조건 때문에 달콤한 사기나 다단계 유혹에 빠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딱 하고 들어가는 게 원금 보장이란 네. 말이에요. 원금 보장, 수익 보장, 상장 확정 이런 달콤한 말에 고수익이 딱 생각나잖아 이 꼴을. 그러다 보니까 시작이 되는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법제도가 날 지켜줄 거야가 아니라 그런 투자에 대한 가치관을부터 바꿔야 이제 이런 피해자들이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사기나 다단계 사기를 치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을 키울 수 있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10배, 100배의 수익을 노리는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다. 개인의 욕심에서 사실은 비롯되는 거죠. 근데 요거랑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거는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망을 들어가서 하는 거는 친구를 오랜만에 만났는데 계속 팔을 걷어. 그래서 보니까 시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 너 뭐 했냐? 야 나 뭐 이렇게 해서 뭐 했어 이렇게 하면은 이게 헷갈려 돌아가게 되잖아요. 이게 일반 분들은 보면은 누구 코인에서 100억 벌었대, 10억 벌었대 들리는 건 누구 벌었대고 누구 10억 100억 잃었대란 말은 안 나오잖아요. 항상 잃었다는 네. 얘기는 네.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수익을 안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진짜 1000분의 1, 만분의 1일 거예요. 나머지 9999,999는 손실이 난 건데 그걸 누가 말을 하고 다니겠어요. 변호사님은 잃은 사람도 많이 보셨죠? 잃은 분들만 오시죠. 돈 번 분들은 저한테 오실 일이 없어요. 물론 이제 법이나 이런 제도도 좀 개선이 돼야겠지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는 결국에는 말이 안 되는 결론으로 가거든요. 원금 보장은 받고 싶은데 수익률은 말도 안 돼. 그럼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모든 투자가 누구나 다 해피엔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누구는 물려있고 누구는 이제 저점에 잡아서 수익을 보는 구조지만 이것들은 언젠가는 다시 그 회복이라는 게 가능한데 암호화폐 폰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루아침에 가루가 돼요. 그러니까 0이 돼버리거든요. 루나 사태를 보면은 첫날 이제 폭락을 하고 그 다음날 폭락을 하고 이게 며칠 동안은 100분의 1이 됐어요. 100토막 100토막이었거든요. 총 100토막이 아니라 100토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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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토막. 수치상으로는 빵이 뜨거든요. 자산이. 그 루나 사건 때 진짜 나름 핫다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다 죽었어요. 진짜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지하실 있고 더 지하실 있고 내핵 외핵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모르시는 투자분들이 조금 많은데 제가 산 코인이 50%가 떨어졌잖아요. 오르는 건 두 배야. 그 오를 때는 두 배, 200%가 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100분의 100분의 100이니까 이건 뭐 얼마큼 올라야 되는 거야? 그 2018년도에 업비트에 이제 물리신 분들 뭐 업비트에 상장된 거는 그냥 메이저라고 보통 보잖아요. 근데 일반 뭐 김치코인, 알트코인 이런 것들은 마이너스 99.6 이런 것도 많았어요. 저희 의뢰인 중에 몇 천만원 가지고 몇 백억 만드신 분이 있어요. 진짜 엄청 트레이딩 잘하신 감각적으로 타고나신 분인데 이분이 딱 세 번 맞고 그냥 다 잃었어요. 연타 세 번 맞고 다 잃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코인은 사기가 아닌데도 메이저 코인이나 그냥 일반적인 코인을 갖고도 이렇게 위험한 장인데 말이 안 되는 수익률이나 원금 보장 같은 게 되면 이 정도는 비할 데도 없는 거죠. 그냥 아니 그러니까 그냥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장 폐지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냥 사기나 이런 피해를 호소하면서 오신 의뢰인 분들 결국은 뭐 사기친 사람을 잡아서 했을 때 피해 구제는 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그냥 원금 복구 말고 조금이라도 회수할 가능성은 사실 11%인가밖에 안 돼요. 11%요? 네, 그러니까 그게 피해 금액의 일부라도 그 중에 전액 보전되는 케이스는 1% 내외. 형량이 이렇게 높게 안 나오는 구조에서는 내가 이걸 주고 합의를 하느냐, 감형을 받느냐, 아니면 이걸 채우고 나와서 그냥 쓰느냐. 저희 진행했던 사건 중에 이더올렛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 해놓으면 하루에 0.3%씩인가 줬던 것 같아. 그게 신선생 그거 아니에요? 맞아. 닥단 신선생인데 그 친구가 7년을 받았어요. 근데 선고 되기 전에 합의를 한 해 만에 그랬어. 근데 7년이 나왔는데 좀 쎘던 게 뭐냐면 7년 살만해. 이 친구가 얼마를 그때, 먹은 거예요? 얘가 왜냐면 이더리움을 20만 원일 때 받았단 말이야. 평균 10만 원, 30만 원 왔다 갔다 받았는데 그 2019년이야 구속되고 재판 받는 도중에 이더리움이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몇백만 원까지 가버렸단 말이야. 그냥 개인 월렛이 있어가지고 빼놨구나. 할 수 없어. 근데 그만큼 올라서 나는 얘가 원금을 다 처리해줘도 더 많은 돈이 있거든. 근데 이거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난 상식적으로 진짜 이해가 안 갔어. 예를 들어서 합의라는 게 금액이 아니라 이더 개수를 해야 되자는 거 아니야? 아니 원하는 기준으로 해도
해도 되죠. 민사는 이더 개수가 많고 잃은 사람은 자기 원금만 못 구하면 감사한 느낌이지.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러면은 50%라도 보전을 해주라. 걔가 그때 이더하고 도지를 갖고 있었어요. 도지가 그때 엄청나게 올랐던 그거거든. 그러니까 코인 그 존버하는 메타 중에 구속 메타가 있어요. 구속 때는 팔 수가 없어가지고 나와보니 올라있었다. 네, 나와보니 올라있었다. 팔 수도 없잖아. 가장 확실해. 그렇게 됐는데도 합의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안 했어요. 근데 7년 받아도 사실 7년 다 안 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대한민국 법원이 월수 추징에 좀 인색해요. 피해 금액이 편취 금액이 뭐 500억이다 되면은 500억을 그냥 추징을 때려야 되거든요. 추징을 왜 해야 되냐면 추징이 붙은 선고는 추징금을 내기 전에 가석방이 없어요. 추징금 없으면은 뭐 초범이면은 형기 한 30% 받치고 나와버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추징한 돈은 피해자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환부 절차가 있어요. 근데 일단 추징 판결이 안 붙으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뭐 500억을 예를 들어서 몰수 추징 보전을 해놨어요. 압수를 해놓은 거야. 현금 이런 거를. 근데 이거를 피해자들한테 나눠주려면 몰수나 추징 판결이 붙어야 돼. 이게 만약에 안 붙으면 다시 얘한테 줘야 돼.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인색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보면은 형량 자체도 많이 나오고 추징도 엄청 때려버려요. 징벌적으로. 네, 징벌적으로 많이 때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권도영 보면은 한국으로 오기로 했다 또 취소됐잖아요. 99.9% 미국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권도영 입장에서 한국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한국으로 오려고 이번 그 저기 그때 네, 암호화폐 특성상 얘네들이 뭐 몰수 보전 해놓은 것들도 많이 있다고는 해도 숨겨 그런 게 훨씬 많아요. 아니 뭐 도주할 때마다 전세계 타는데요 뭐. 그나마 이제 최근에 조금 세진 게 범행의 수법들이 좀 안 좋아지니까 작년에는 편취 금액이 한 100억 정도인데 징역 35년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네. 100억 받고 35년 살 사람 별로 없잖아요. 못 살지. 지금 특경법이 금액이 얼마부터 특경법 적용? 5억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5억, 50억 이렇게 기준으로. 5억, 50억. 네. 저는 항상 그 보는 사건들이거든요. 뭐 암호화폐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에는 공모주 이런 사기들도 많지만 이 사건들 좀 하다 보면 그러면 앞으로 1년간은 정말 피해자 계속 나오겠다. 2년간 계속 나오겠다. 이게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투자하시는 분들의 그런 인식과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사실. 그리고 수사나 그런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 따라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지금도. 제가 인터뷰 되게 많이 하면서 피해자들한테 피해 회복을 하는 법률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적용되는 케이스는 전체 사건의 5%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사문화된 법이잖아요. 이걸 4년 전부터 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저는 피싱이나 이런 애들이 국회에 로비하고 있나 이 정도 생각 들 정도로 개정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유명인 사칭 온라인 피싱에 관한 기자회견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유명인들 많이 나와서 기자회견 하니까 그런 좀 움직임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 같은 경우에도 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결국에는 사기를 치고 나서 범죄 수익을 은닉하고 세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얼마를 쳐서 내가 돈을 얼마를 벌어도 내가 은닉을 못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기가 많이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범죄 수익을 못 가져가게 막아버리면 그 범죄를 할 동기가 사실은 소멸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하여튼 오늘 굉장히 나와서 유익한 대화 즐겁게 잘하고 갑니다.